안드로메다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광대한 나선 은하로 은하수와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별자리 안드로메다에 위치한 안드로메다 은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물체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별도의 장비 없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서기 965년이 돼서야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에 의해 처음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성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섬우주 그 자체를 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1745년 천문학자 피어르 루이스 마우퍼 트위스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섬우주라고 주장했지만 이 생각은 1920년대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25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허블은 변광성을 찾아보았습니다. 변광성은 짧은 시간에 밝기가 변하는 별로 실제 밝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별이 얼마나 밝은지에 따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허블은 변광성으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었고 은하수가 예측된 경계보다 훨씬 더 멀리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블은 안드로메다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는 나선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름이 약 15만 광년으로 추정되는 반면 은하수는 약 10만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은하수는 약 천억 개의 별이 있는 반면 안드로메다는 훨씬 더 많은 1조개 이상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하수와 안드로메다는 둘 다 약 100억 년에서 120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은하는 작은 은하들의 점진적인 충돌과 병합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은하수처럼 안드로메다의 중앙에는 초대질량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은하수는 운명이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속 110km 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속도와 우리 은하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천문학자들은 약 50억 년 후에 두 은하가 충돌하여 합쳐져 훨씬 더 큰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